10대 소녀 시절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양금덕 할머니. 해방 후 72년이 흘렀지만 양 할머니의 고통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지난 1999년 일본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2년 한국으로 이어져 1심과 2심에서 승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가서 우리가 소송을 걸어준 날이고 이렇게까지 길게 오랫동안 끝을 줄을 생각도 못했지요. 지난주 광주지법은 또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 6명이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 2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는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미쓰비시 소송건은 모두 16건으로 이 중 3건은 대법원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1심과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사자들은 다 나이 90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고령의 분들인데 그런 점에서도 하루빨리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불법 행위에 꽃다운 젊음을 착취당하고 눈물의 긴 세월을 보내온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광복 72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적합한 보상을 받아내려는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